호치! 흑! 매년 10월 중순이 되면 몽골의 다르하드 초원에선 진풍경이 벌어진다. 겨울 목초지를 찾아 유목민들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영하 20도의 혹한도 이들을 막지 못한다. 가축과 사람이 만난 이래 지난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유목민의 대장정. 그것은 생존을 위한 집념이자 초원에 써내려간 대서사시다. 몽골 북서부 러시아 국경 근처에 있는 오지 마을 다르하드. 해발 3000m가 넘는 바얀 산맥의 고봉들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초원지대다. 주민들은 이 야생의 초원에서 조상 대대로 유목 생활을 해왔다. 유목의 초원은 늘 긴장감이 감돈다. 이곳엔 어떤 울타리도 없는 것이다. 위기가 닥치면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이웃들이 쏜살같이 달려온다. 거친 초원에서 자신의 영역을 방어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다. 요즘처럼 초원이 메말라갈 즈음이면 사람들은 더욱 긴장한다. 먹을 것 없는 야생 늑대들이 곳곳에서 출몰, 가축을 노리기 때문이다. 전화가 안 들어가래. 제가 또 만나는데 또 전화 일북시 저다 허니 어떤 나라도 애들고 치라서 또 어려운 밑으로 당기지. 이때도 스케이트하는 어머니랑 해서 어떤 게 얘네들 누르고지 되든 다시 스탠드 갖게 됐다 게 빌때 어떤 더군 들여 가지라 이때 가지라 우리가 해. 야생 늑대는 대단히 민첩하고 영리한 동물로 알려져 있다. 치밀하게 포위망을 좁히지 않으면 녀석들은 여관에선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는다. 먼저 저격수들이 길목을 차단하여 총을 겨누면 비로소 몰입꾼들의 행동이 시작된다. 늑대가 뛰었다. 사방에서 늑대들의 도주가 시작됐다. 녀석은 무리를 이탈하여 강변 쪽으로 잘못 선회한 까닭에 어김없이 저격수의 표적이 되었다. 아랫배에 총상을 입고도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늑대. 하지만 녀석은 얼마 못 가 풀숲에 쓰러지고 말았다. 몽골에서의 사냥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유목국가에서 가축보다 우선한 동물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목민들은 생존을 위한 늑대 사냥을 할 뿐이다. 생존을 벗어난 사냥은 살생이며 공존의 파괴다. 다시 평온을 되찾은 몽골 대초원. 다르하드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로부터 1200km 떨어진 북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자동차로만 3박 4일이 걸리는 먼 거리다. 이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 오늘은 멀고 먼 대처로부터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들었다. 몽골 가수 따리마와 그녀의 아들 미가다. 다르하드는 따리마의 고향이었고 아직도 사촌인 척터가 살고 있다. 고향을 떠난 지 꼭 20년 만이었다. 하지만 나이든 척터를 빼고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엔 거친 바람자국이 선명했으며 1년 전에 맞아들였다는 며느리에게선 싱싱한 풀냄새가 났다. 천막집 게르의 단란함 속에 태어난 척터의 손녀 올지희식. 아이는 장작난로의 매캐한 연기에도 아주 당차고 야무진 울음을 들려준다. 이렇듯 초원의 작은 천막집 게르는 비록 남루하지만 가족의 단란함과 유목의 향기 그리고 삶의 법칙들이 들어있다. 따리마는 이번 여정을 통해 아들 미가에게 이런 초원의 법칙들을 보여주고 싶었다. 어린 시절 몽골 가수 따리마에게 초원의 소리는 늘 맑고 선명했다. 성장하면서 따리마는 그 소리야말로 초원을 누볐던 유목민, 바로 어머니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라는 것을 알았다. 초원을 떠나 수도 울란바토르 대학에 진학한 그녀는 민요를 전공했고 가수가 됐다. 흡수골 아이마계의 행정도시인 머룽에서 민요를 가르치게 된 따리마. 몽골 민요엔 유난히 어머니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그것은 적막한 초원에서 독립생활을 해야 했던 유목민들의 고독하고 진안했던 삶의 역사에서 출발했다. 따리마는 도시 생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목민의 천막집 게르에 산다. 거기엔 어머니가 물려주었던 초원의 이야기, 낡은 액자 속의 백마 한 필이 아름다웠던 유년의 추억처럼 바로 서 있다. 미가, 시 어떠 아린 이름 뭘까 대? 어떠 비참한 덤벌진 위자진 이 아탄스들이 어떠 바스샤마그 다가는 일도 이게 어떠 인게 갈고름다 살금질 줄 추억처럼 이놈 친이 이게 애친 인게 좋았다 후가 одоо тэр үдгээр ангидсгэд одоо чи том болж байгаа хүн учраас одоо ээжийнхээ нутаг оронтой танилцж дарахтын нүүдэл гэдэг ямар юм байдаг дээжлэг явах уу үнэ дурх байгаа юм а үнэ сторттай юм а тэгвэл хоёлын явна заа заа тэгвэл дарах уу а тэгвэл яаж хийх ой 따리마는 한 번쯤 꼭 아들 미가와 함께 고향 다르하드에 가보고 싶었다. 더 늦기 전에 고향 다르하드의 광활한 대자연을 보여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아들 미가가 유목민의 후예임을 스스로 느끼도록 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그녀가 사는 도시 머룽으로부터 300km. 그녀는 틈만 나면 조원의 시골 마을에 들러 민요를 채집했다. 몽골 민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곡이 많고 내용이 풍부하다. 가축을 따라 매번 이동해야 했기에 문자를 배울 수 없었고 문자를 몰랐으므로 노래로서 자신의 생각을 기록했던 것이다. 다르하드 근처 소읍 렌친 룸베. 따리마는 한 초등학교에 들러 잠시 민요 강습을 하기로 했다. 지금 몽골에선 과거의 몽골 문자 대신 러시아계 키릴 문자가 공용 문자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몽골 전통의 위기를 의미한다. 아이들에게 민요를 가르친다는 것은 곧 초원의 역사를 들려주는 것과 같다. 아이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자신도 모르게 유목민 조상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유목민의 아이들은 자라면서 땅 위에 있는 시간보다 말잔등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다. 따리마도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들에게 초원은 바다였고 집은 섬이었다. 아버지는 늘 가축을 따라 바람처럼 초원을 돌아다녔고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법칙에 익숙해져야 했다. 어머니는 가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했다. 천막만 벗어나면 망망한 초원이기 때문이다. 유목민으로서의 생활은 늘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고즈넉함으로 채워진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바깥 세상을 꿈꾸는 것이다. 몽골 북서부에 위치한 다르하드의 겨울은 일찍 찾아온다. 10월로 들어서면 초원은 메말라 더 이상 가축들이 뜯을 풀이 없게 된다. 바야흐로 가축들의 보릿고개가 시작되는 셈이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축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유목민. 때문에 유목민에게 가축은 가족의 의미를 넘어 몸의 일부분과 같다. 하지만 겨울 목초지를 찾아 떠나야 하는 이 시기가 되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가축 몇 마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 긴 겨울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유목민들은 날것으로 먹는 법이 없다. 긴 시간 휴대하기 편하도록 햇볕에 건조시켜 섭취하는 것이다. 유목민들의 모든 생활 방식은 이처럼 이동에 편리하도록 맞춰져 있다. 갓 태어난 아이라고 여정의 예외일 수는 없다. 아이는 여러 겹의 이불로 감싸인 채 맹추위 속에서도 이동할 수밖에 없는 유목의 법칙을 숙명처럼 배우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묵었던 집 게르를 철거하는데 유목민들은 채 20분을 넘기지 않았다. 게르의 천장이라 할 수 있는 터널을 붙잡고 석가래를 차례대로 빼낸 다음 마치 퍼즐을 풀듯 벽을 해체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모든 세간은 가축에 의해 운반된다. 보통 소 한 마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는 120kg. 짐을 실을 때는 양쪽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잘못하면 가축이 쉽게 지치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이렇듯 척터 씨의 가족이 자신들의 집과 세간을 모두 정리하고 가축에 싣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시간 남짓에 불과했다. 출발 준비가 완료되면 어워라 불리는 성황당에 모여 신에게 기도한다. 그동안 자신들을 보살펴 주었던 대지의 신, 그리고 하늘의 신께 감사를 올리는 것이다. 유목이란 떠돌이의 의미가 아니다. 각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초지를 정해놓고 그곳을 일정 기간 순회하는 초원의 방목 법칙인 것이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는 약 100km 정도. 3,400마리가 넘는 가축을 한 마리의 낙오도 없이 끌고 가야 하는 일은 유목민들에게 여간 고단한 일이 아니다. 강물과 같은 장애물이라도 만나면 어린 가축들을 품에 안고 건네주지 않으면 안 된다.
허기에 지친 가축들은 바람에 실려온 풀냄새만으로도 대열을 이탈하고 만다. 그렇게 되면 냉엄한 초원의 법칙 속에서 약탈자의 희생물이 된다. 겨울 목초지를 찾아가는 몽골 유목민들의 대장정. 대열 속에서 따리마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온다. 어머니, 어머니, 초원의 풀냄새 가득한 어머니. 그것은 먼 산 너머 겨울 목초지로부터 불어오는 구수한 풀냄새이기도 했으며 이 땅의 유목민으로 살았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했다. 유목민의 아이들은 길을 보며 자라고 길 위에서 강해진다. 가축을 어떻게 다루며 또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이 여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운다. 해발 3,000m의 장벽으로 서 있는 바얀 산맥 속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바람이 매서워졌다. 해발 1,900m. 척터 씨 가족은 오늘 이곳에서 야영하기로 했다. 게르는 마치 걷어두었던 우산을 펼치듯이 조립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창살 모양의 벽이 동그랗게 완성되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연통에 구멍이 나 있는 천장을 들고 선다. 이때 사방에서 가는 막대의 석가래들을 꼽아 고정시키면 금방 천막집 게르의 모양을 갖추게 된다. 안쪽엔 난로가 설치된다. 난로가 뿜어내는 온기를 보호하기 위해 외벽은 두꺼운 양모천으로 감싸는데 모두 완성되었을 경우 내부는 섭씨 20도 근처까지 올라가 밤새도록 따뜻함을 유지시켜준다. 이것은 몽골인들의 전통차인 슈테차다. 우유와 버터 그리고 소금을 넣어 끓인 슈테차는 약간 씁쓸하면서도 풀냄새가 그윽하게 우러나는데 육식 위주의 유목민들에게 비타민 D와 E를 공급해주는 훌륭한 영양제 구실을 한다. 유목민의 주식은 육류. 날고기 말린 것을 끓여 먹거나 삶아서 얼린 채 휴대하고 다니며 즐겨 먹는다. 순식간에 의식주를 해결해내는 몽골 유목민. 어느새 따리마의 아들 미가와 척터의 막내 보리째가 숲속을 누빈다. 때묻지 않은 자연은 어느 곳이나 아이들의 좋은 놀이터다. 숲속을 뛰며 또 숲이 주는 야생 열매의 달콤함을 체험하며 아이들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다.
따리마는 아들 미가가 이런 풀섭을 통해 대지의 온화함과 질서를 배우길 소망했다. 자연은 인간이 건드리지 않는다면 모든 생명을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하지만 그날 밤 미가는 지독한 신혈을 앓아야 했다. 도시에서 자란 미가에게 아직 초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셈이다. 몽골 초원에서 몸이 아프다는 건 그 자체로도 치명적이 될 수 있다. 병원은 물론 심지어 약국 하나조차 수백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는 말 그대로 고립된 섬과 같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따리마는 이웃 아저씨의 도움을 얻어 치료에 능하다는 무당을 찾아 나섰다. 평화롭다가도 어느 순간 먹고 먹히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는 다르하드 초원.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간단하다. 강해야 하는 것이다. 몽골 내륙에는 외부의 어떤 문명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산악 부족들이 남아 있다. 오로지 술록만을 키우며 살아가는 차탕족도 그들 중 하나. 이들의 안내를 받아 다시 산 깊숙이 두 시간. 산자락에 모여있는 10여 가구의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차탕족은 몽골 내에서도 초원의 은둔자들로 불린다. 이들은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한 채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에 의지하며 살아간다. 차탕족들 중에 유난히 무당이 많은 까닭도 거기에 있다. 하지만 정작 미가를 치료해줄 무당은 외출 중이었다. 내일 아침에나 온다는 것이다. 다음 날 초원의 아침은 술록의 평화로움으로 시작됐다. 비로소 만나게 된 차탕의 무당 앵흐토야.
무당 할머니는 여러 가지 아픈 데를 묶고는 하늘로부터 신을 불러들였다.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백색과 청색의 천을 걸친 무당은 이윽고 미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잡귀를 물리치기 위해 연신 쓰다듬기를 반복한다. 그렇게 10분 남짓 신의 힘을 빌어 행했던 치료는 생각보다 쉽게 끝이 났다. 황량한 초원에서 오로지 신의 힘을 빌어 살아가는 무당의 얼굴엔 거친 바람의 흔적이 뚜렷하다. 둘째 날 야영지에서 밤을 보내고 이제 여정 3일째 아침. 간밤의 추위는 가축의 입김까지도 얼게 할 만큼 대단했음을 보여준다. 척터의 가족은 다시 출발 준비에 분주하다. 갓 보름밖에 안 된 아이는 찬바람에 폐가 상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체온을 빼앗기지 않게 해야 한다. 아이의 아버지 스흐빠따르는 아이를 자신의 품속 깊숙이 잠겨 넣었다. 오늘 여정은 가파르고 험난한 외길 바얀 산맥의 능선을 넘는 것이다. 다리마와 미가도 이 여정에 따라 나섰다. 산정이 가까워올수록 길은 가파르게 이어졌고 곳곳에 쌓인 눈은 가축의 이동을 방해한다. 해발 2,600m가 넘는 바얀 산맥의 고갯길. 다르하드에서 여름을 보낸 유목민들은 반드시 이 산맥을 넘어야만 좀 더 따뜻한 겨울 목초지에 닿을 수 있다. 이처럼 계절에 따른 목초지 형성의 섭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몽골 유목민들의 대장정을 잇게 한 이유였다. 대장정엔 어떠한 낙오도 있을 수 없다. 어린 가축은 물론 남녀노소 모두 함께 생존을 위한 고단한 여정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3,000m에 가까워 올수록 거센 눈발 때문에 앞을 분간하기조차 힘들다.
그것은 장엄한 이 우주 속에서 자연과 생명체들이 서로 고독하게 대면하는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렇게 도착한 셋째 날 야영지. 몽골 가수 따리마와 척터의 가족들은 지난 가을에 미리 옮겨놓은 통나무로 장작 만들기에 분주하다. 유목민들이 이렇게 많은 양의 땔감을 만든다는 것은 언젠가 다시 이곳에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이 야영지는 이동 중 쉬었다 갈 수 있는 정거장인 셈이다. 여정에 지친 가축들은 이곳에서 달콤한 휴식을 맛보게 된다. 초원의 대기는 햇볕으로 온화해졌고 사람들은 잠시 나른한 행복을 즐긴다. 과거 유목민들은 이 평화로움을 위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유목민들에게 대지는 어머니였고 햇빛 가득한 하늘은 아버지였다. 유목민 모두는 자연의 자손인 것이다. 전통악기 마두금과 함께 불려지는 몽골의 전통창법 흐미는 유목민들이 초원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부르던 독특한 음악이다. 몽골 초원의 아침. 유목민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축의 수를 헤아리는 것이다. 가구당 4,500마리씩 이동해야 하기에 우리를 빠져나가는 녀석들이 빈번하게 생기는 까닭이다. 오늘도 역시 양 한 마리가 대열을 이탈한 모양이다. 이동 중에 이런 일은 종종 벌어진다. 하지만 늑대에게 희생되지 않는 한 녀석이 어디에 있든 유목민들은 금방 찾아낸다.
유목민들은 자신이 기르고 있는 가축 하나하나의 얼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가축은 그저 기르는 동물의 의미가 아니다. 가족이기도 하고 몸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여정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제 이 좁고 가파른 고개만 넘어가면 목적지에 닿을 것이다. 비로소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따뜻한 겨울 목초지 흡수거리 눈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곳에 닿기 위해서는 몇 번의 장애물을 더 건너야 한다. 산정으로부터 흘러내린 강은 두꺼운 얼음을 만들어 조금만 방심해도 치명상을 당하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다시 한나절. 드디어 가축들은 긴 여정을 끝내고 겨울 목초지에 닿는다. 미가는 자신을 태우고 온 말과 함께 호수로 갔다. 그리곤 그동안의 우정을 확인하듯 말에게 물을 먹였다. 도시의 아이 미가는 이렇듯 어느새 초원의 아이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미가는 여느 유목민 아이처럼 익숙하게 뗄감을 만들었고 어른들은 지난 여름 동안 비워두었던 집을 수리했다. 이 집은 겨울나기용 목조주택으로 40년 전 척터의 할아버지가 손수 지었다고 한다. 비로소 방목을 위한 세간들이 벽에 걸리고 긴 여정 끝에 찾아온 단맛, 그 감미로운 평화가 방 안에 흐른다. 잠시 후 척터의 가족은 싱싱한 가축의 젖으로 음식을 만들었고 대지의 신에게 바쳤다. 모든 행복의 근원이 신에게 있음을 이들은 믿는 것이다. 오로지 하늘과 땅, 바람과 풀에 의지해 수천 년을 살아왔던 몽골 유목민. 이들은 신이 제공한 초지 위에서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며 살아왔다. 때로 그것은 거칠고 황량하였으나 초원에 이는 바람처럼 향기로운 것이기도 했다.
유난히 어머니란 단어가 많다는 몽골 민요. 그것은 이들의 가슴 속에 단안했던 초원의 기억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딸이마도 그랬고 초원의 아낙들도 그랬으며 척터도 그랬다. 초원의 또 다른 기억을 갖고 돌아오는 딸이마와 아들 미가. 어쩌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지 모른다.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기억 속에 진실이 더 많다. 기억은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